언론이라는 곳에서 당대 인사에 인신공격하는 발언으로 최고위 발언을 대신하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고, 저희가 합당한 이후에 유승민 대표께서 호남 일정으로 처음 잡았던 것이 망월동 묘역 참배를 통해서 5.18 정신을 실현하겠다고 했던 그 발언이었습니다. 그런데 어떤 근거로 지금 유승민 대표가 5.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뭐 다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발언하시는 것인지 저는 유감을 금할 수 없고, 공개 발언에서 왜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익히 알려진 대로 지금 당장 유승민 대표의 SNS에만 올라가 본다 하더라도 광주 용령과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아주 절제되고 아주 잘 쓰여진 글이 올라와 있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비난을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고, 말씀하신 대로 당내 주축이 3명 중에 하나가 유승민 대표라면은 앞으로 그런 식의 인신공격은 자제하셨으면 합니다. 자, 제가 다른 발언이 없으면은